여러분의 계절을 건강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3 진행의 김도원입니다. 저희 닥터스탁 시즌3는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장 마감 후에 오후 4시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이데일리 TV 유튜브 채널과 네이버 TV에서도 함께 보실 수 있으니까요. 또 함께 실시간으로 참여하고 소통하면서 방송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오늘 또 장 이슈 정리부터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 막바지에는 공략주까지 한 시간 동안 알찬 정보들 가지고 왔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가장 먼저 종목 상담 참여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문자로만 상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한 시간 동안 실시간 종목 상담 도와드릴 예정인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기준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오늘의 주식닥터 이태건 전문가님께서 설명 도와드릴 테니까요. 한 시간 동안 활짝 열려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태건 전문가님과 방송 시간 이외에도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됩니다. QR코드 그리고 문자 두 가지 참여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해주시고 링크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태건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를 답장으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도 모두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선물은 종목 순간포착 검색식인데요. 검색식 활용해보고 싶은 분들은 빠르게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또는 문자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목요일에 닥터스탁 시즌3 또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함께해 주실 주식닥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주식닥터 이데일리온의 이태건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양 시장 분위기가 엇갈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 소식의 여파로 인해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또 있었던 하루였는데요. 코스피는 이틀 연속 하락을 했지만 그래도 2600선을 지켜주면서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오늘 1% 이상까지 강세를 보이면서 920선에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코스닥이 장중에 반등폭을 키웠던 이유는 또 여러 가지 테마주들의 강세 그리고 제약바이오주의 강세 덕분이었는데요. 오늘은 초전도체 관련주들의 강세 이어졌고 그리고 제약바이오주들 특히 코로나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진단키트 관련주들 굉장히 또 바닥권에서 강하게 튀어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휴마실스, SD바이오센서, 시젠 같은 이 진단키트 관련주들 오늘장도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굉장히 일부 섹터, 여기에 굉장히 또 수급이 몰렸던 그런 하루였는데 전문가님, 오늘 어떻게 시장 좀 바라보실까요? 네, 사실 오늘 같은 경우 이 신용등급 강등에 이어서 국내 증시에도 여파가 있을 거라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미 재무부의 옐런 장관도 말을 했다시피 굉장히 피치가 잘못되게 판단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JP모건CEO도 이 같은 말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예전과는 다르게 이 학습 효과를 통해서 기존과는 다르게 이 단기적인 이제 낙폭만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금방 또 회복을 할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제 그제 하락을 했고 오늘도 장 초반 900선이 깨지면서 조금 아쉬운 모습들을 좀 보여줬지만 장 막판에 에코프로 그룹주의 실적 발표 그리고 LNF의 실적 발표가 좀 나와주면서 2차 전지 쪽으로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가면서 장 막판에는 양봉전환을 하면서 1% 넘게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와줬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시장과 그리고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이 반도체 섹터의 흐름들 그리고 2차 전지 대형주들이 밀리면서 아무래도 하락세가 좀 이어지는 이런 모습
모습들이 좀 나아졌습니다. 뭐 그렇지만 2차 전지 쪽에 갔던 이런 수급들이 초전도체로 몰렸고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남이 있어서 제약바이오라든지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주들로 흐름이 조금 이어갔던 이런 흐름이었었습니다. 뭐 그렇지만 다들 시장에서 단기적으로나마 좀 이제 변동성은 줬지만 그래도 발빠르게 저점의 수세가 좀 들어오는 이런 모습들을 좀 봤을 때 그래도 양호한 하루이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코스피 쪽에서 대형주들은 좀 많이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리고 제약바이오주들이 강세를 보였던 점은 굉장히 또 반가울 수 있는 재료일 것 같고요. 초전도체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도 종목 상담 실시간으로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지금 바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수익률 AS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두 종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자, 첫 번째 종목은 7월 20일 방송에서 제시해드렸던 혜성 DS입니다. 수익률이 15.3% 2차 목표가까지 달성을 한 상황인데요. 잠시 후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덕산 하이메탈입니다. 7월 27일 방송에서 제시를 드렸고 다음날 바로 움직임이 나오면서 현재 고가 기준 수익률 10.6%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두 종목에 대한 전략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혜성 DS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성 DS 같은 경우에 이번 주 월요일에 또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 또 2차 목표가까지 한번 돌파를 한 상황인데요. 자, 전문가님 혜성 DS 어떻게 전략금 세워볼까요? 네, 혜성 DS도 8만 400원 고점을 이제 찍어놨었습니다. 그래서 2차 목표가까지 돌파를 했기 때문에 현금화를 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지금 이 고점 대비했었을 때 한 15% 이상 하락을 하면서 7만 원 초반선까지 좀 내려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차 목표가를 돌파해서 이제 매도하신 분들은 이제 수익률 제고에 큰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자리에서는 다시 한번 또 노려볼 만한 그런 자리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이제 반도체 쪽으로 흐름들이 다시 한번 들어간다고 하면 눈여겨보셨다가 재진입도 가능한 이런 흐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여러 번 설명이 드렸다시피 이 혜성 DS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기판주에 해당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타 업체들에 비해서 이제 영업 마진 같은 경우도 5%에서 10% 이상 상승 흐름들이 더 이제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판주에서도 가장 빠른 모멘텀을 좀 보여줬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좀 차트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할까요? 실질적으로 좀 보시면 지난번에 우리가 이쯤에서 갑작스럽게 이제 슈팅이 좀 나와줬고 8만 원 선까지 좀 도달을 해서 2차 목표가까지 이제 터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요위치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제 한다고 하면 다시 8만 원 넘을 확률도 좀 있기 때문에 아직 실적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진입도 우리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넣고 다시 한번 진입도 우리가 포착해 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혜성 DS에 대한 전략 또 꾸준하게 계속해서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 종목은 덕산 하이메탈입니다.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난주, 이번 주 월요일이네요. 이번 주 월요일에 8,800원에서 시작을 해서 9,000원 이상까지 상승을 했다가 그 이후에는 다소 숨고르기를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덕산 하이메탈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는데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해볼까요? 네, 사실 덕산 하이메탈도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도체 관련주들 수급이 좀 긍정적으로 좀 나와주면서 바로 다음날 이제 급등을 해서 1차 목표가를 돌파를 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이후에 다시 원래 자리까지 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V자 반등, 2차 반등이 나오는지 쌍바닥을 만들어 놓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사실 단기적으로 9,000원이 돌파했었을 시부터 신용에 대한 미국의 신용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기술주들이 하락이 좀 나오면서 뭐 AI 관련주들 뿐만이 아니라 뭐 2차 전지 관련된 자동차 흐름들, 전기차 흐름들 그리고 이제 관련된 반도체 산업들까지도 다 하락세가 좀 나오면서 국내 증시에도 여파가 좀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혜성 DS나 덕산 하이메탈 역시 이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를 터치를 한 이후에 다시 재차 원래 자리까지 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덕산 하이메탈도
그래도 1차 목표가는 터치를 했지만 원래 자리까지 좀 내려온 상황에서 다시 한번 1차 목표가라든지 2차 목표가까지 홀딩을 하면서 추가 수익 노려볼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한번 이제 덕산 하이메틀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솔더볼을 좀 제지를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마이크로 솔더볼에 관련돼서 시장 점유율, 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기 때문에 뭐 인텔이나 AMD 이런 삼성의 고객사로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약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하락 멈춤이 좀 나왔고 아래 꼬리가 좀 달린 만큼 다시 한번 반등에 성공할 수 있다고 하면 1차 목표가 다시 한번 재진입 좀 가능하고 이제 만 원선까지 2차 목표가까지 우리가 홀딩을 하면서 추가적인 보유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한번 좀 보면 네. 원래대로 여기 이제 보시면 이제 8,000원선까지 좀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가 다시 한번 제도야. 그런 다음에 이제 전 고점 부근인 만 원선까지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덕산하이메탈 일단 2차 목표가는 만 원으로도 제시를 해드렸고요. 저 이렇게 조정을 받았을 때 또 재진입도 가능하다라는 전략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잠시 후에는 또 여러분들 하나하나 가지고 계신 종목들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랜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 링크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태건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도 모두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종목 순간포차 검색식입니다. 투자하실 때 이 검색식 활용해 보고 싶은 분들은 얼른 들어오셔서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역시나 QR코드 그리고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도 장에서 돋보였던 이슈와도 업종들, 종목들 점검을 해보고 가도록 할 텐데요. 자, 가장 먼저 오늘 먼저 환율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미국 쪽에서 신용강 등 이 등급의 강등 여파가 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달러가 다시 강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오늘 장 중에 1,302원까지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1,300원 위로 올라온 것은 거의 약 한 달만 정도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무래도 좀 시장에 부담이 될 것인지 환율의 움직임과 시장 전망들 어떻게 좀 보실까요? 네, 사실 국내 증시가 다시 한번 이제 긍정적인 흐름들을 좀 보인다고 하면 1,300선은 분명히 좀 깨질 거라고 좀 보여져요. 그게 다만 이게 짧게 끝날 것인지 아니면 시장에 호응을 얻어서 다시 증시가 좀 올라간다고 하면 환율도 하락세가 두드러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뭐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의 신용등급 하향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단기적인 환율 상승은 충분히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만약 증시들이 오늘 장 막판에 이제 코스닥 또 반등에 성공한 것처럼 증시들이 다시 한번 부양을 한다고 하면 환율도 하락세로 다시 한번 전환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여지는 바입니다.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옐런 장관도 신용등급은 부당하고 그리고 잘못된 평가라고 좀 발표를 했고 이미 이 부채한도 위기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에서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장기적인 이슈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맥락에서 좀 보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또 시장에 그렇게 긴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부분들 전망으로서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의 움직임을 봤을 때 확실히 8월 들어서는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2차 전지주들에 대한 매물이 많이 나오고 변동성이 좀 심화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자, 이렇게 되면 또 앞으로 어떤 섹터나 어떤 종목들을 봐야 할지 여러 가지 전망들 나오고 있고 특히 또 외국인의 수급이 어느 쪽으로 향할 것인지에 대한 전망들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반도체, 자동차들을 다시 한번 담을 것이고 배터리 셀 업체들도 매수할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전망되고 있는 반도체, 자동차
자동차, 배터리 셀 이쪽 섹터들 어떻게 좀 전망을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이 동반을 하면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과 함께 이 업황까지 좀 살아나야 되거든요. 이 반도체가 이제 바닥을 찍고 업황이 살아나면 이 내년 업황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바닥을 찍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숨고르기에 좀 진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자동차 같은 경우 실적 좀 잘 나오고 있죠. 다만 이제 앞으로의 이제 하이브리드 쪽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전기차가 공급량이 더 늘어날 것인지 이 여부만 좀 판단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 셀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실적이 굉장히 좀 잘 찍히고 장기 공급 계약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 전략들도 유효합니다. 다만 이제 배터리 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쪽이 조정을 받으면서 오히려 매수에 좀 기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접근은 다 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섹터 모두 전반적으로는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섹터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자, 그러면은 이준호 전문가님께서는 어떤 쪽을 가장 또 유망하게 보실까요? 아무래도 최근에도 굉장한 이슈가 좀 많이 됐죠. 이제 배터리 쪽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물론 뭐 에코 그룹주라든지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소재 쪽에 해당이 되지만 셀 메이커 같은 경우에는 국내 3사가 있습니다. 뭐 SK온, 뭐 LG 엔솔, 그리고 삼성 SDI가 있는데 그중에서 좀 매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SK 이노베이션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 이제 국내 셀 3사가 당연히 이미 수주 잔고를 이미 많이 쌓아놨고 그리고 장기 공급 계약도 진행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그리고 이 자동차 회사들과 조인터 벤처를 맺으면서 공급을 충분히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다만 이제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매출이라든지 실적들이 좀 잘 나오고 있는 반면 SK이노베이션은 아직 이노베이션 안에 SK온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정유와 좀 합산돼서 실적이 좀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이 계속 좀 이제 아쉬운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뭐 그렇지만 이 3분기부터 는 이제 흑자 전환에 돌아설 거라는 이런 흐름들 그리고 정유에 대한 흐름들이 긍정적으로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SK 이노베이션이 이 셀 메이커 중에서는 가장 최선호주로 좀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배터리 셀 관련주 그 중에서 SK 이노베이션을 가장 유망하게 뽑아 주셨는데요. 이 배터리와 정유 부분 또 모두 긍정적으로 앞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시장에서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SK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설명해드린 내용들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다음으로 아무래도 오늘도 초전도체 이외에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가장 부각이 됐던 쪽은 역시나 제약바이오주였습니다. 이 제약바이오주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시장에서도 그동안 소외가 됐다가 이제는 또 수급이 들어올 것 같다라고 전망을 제시하고 있는데 제약바이오주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사실 2차전지 상승을 하다가 2차전지가 하락세를 좀 보이면 네.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굉장히 좀 잘 들어갔었던 이제 경험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가 좀 빠질 때 바이오 쪽으로 좀 수급이 들어갔고 또 때마침 코로나 확진자가 좀 증가를 하면서 이런 바이오 쪽에 수급이 좀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다만 이거를 앞으로의 성장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지켜볼 수 있을지 아니면 단기적인 전략으로 좀 봐야 되는지 이 부분들은 좀 아직은 물음표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이제 이 예전처럼 우리가 코로나처럼 이제 질병이 다시 발발을 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장기적인 흐름에서 우리가 지켜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지금 개별 종목에 대한 모멘텀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주가 다시 한번 2차전지 뒤를 이을 이런 섹터다라는 부분은 좀 조심스럽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그중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이 이유는 그래도 좀 다행인 건 뭐냐면 이 제약바이오 중에서 이 대형주들이 네. 그래도 실적이 많이 좀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는 이제 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추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R&D 비용들이 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가짜뉴스들에 힘입어서 아무래도 실적이 곤두박질 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많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보면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뭐 SK 바이오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부분들도 조금씩 이제 실적 부분들이 좀 잘 나오고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하반기 쪽은 하반기 쪽에는 좀 우리가 제약바이오를 천천히 노려볼 수 있게끔 진입해도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다만 이제 섹터 전반적으로 보기보다는 역시 개별주 그리고 개별 모멘텀별로 차별화시켜서 보는 전략이 필요하다. 옥석 가리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러면은 또 지금 관심 가져볼 만한 바이오주 한 종목 꼽아 주실까요? 네, 이제 바이오주 이 대장주인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삼성 결국에는 제약 바이오는 지금 상황에서 이런 질병에 대한 이런 테마 이슈가 아니라면 결국엔 실적이 좀 동반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외형이 계속 성장을 하고 실적이 매 해년마다 성장하는 이런 기업, 그리고 전 세계 1등 규모를 가지고 있고 국내에서도 개발 쪽보다는 이 CMO라든지 CDMO 쪽으로 특화가 되어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아무래도 이제 실적들이 힘입어서 이제 긍정적인 흐름들이 좀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저점 70만 원 선에서 지금 80만 원 선까지 계속 상승을 하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 이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예상치도 컨센서스보다 2분기 매출이 33% 그리고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49%를 증가를 한 이런 섹터 흐름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이제 사공장이 완공이 좀 되면서 올해부터 이제 실적에 대한 이런 부분들 그리고 5공장까지도 지금 뭐 착공 진행을 하고 있고 25년도에 또 5공장도 완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으로 본다고 하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래도 제약 바이오 중에서는 대장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저점 70만 원 선에서부터 이제 80만 원대까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이 박수권 구간까지 회복이 나왔는데 또 앞으로의 흐름과 전망들 잘 오늘의 분석들 참고하셔서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환율부터 제약바이오까지 오늘장에서 중요하게 꼽아볼 만한 포인트들 자세하게 분석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실시간 종목상담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저희 상담 신청은 방송 시간 내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이 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44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고요. 종목은 KH바텍, 매수가가 2만 500원에 비중 20%, 향후 전망과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KH바텍 오늘 종가가 19,610원입니다. 살짝 손실 중이시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이 폴더블폰 관련주로 알고 계시는 종목인데 또 이번에 새로운 또 어제죠. 신작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폴더블폰은 계속해서 출시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KH바텍은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이 휴대폰 관련주들이 지금 부각이 좀 안 돼서 그런데 네. 이제 사전 예약이 지금 벌써 기존 전작에 비해서 1.9배가 높은 사전 예약률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 노태문 사장이 말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작에 비해서도 굉장히 흥행에 좀 성공을 했고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 전작과 대비했었을 때 이 화면이 굉장히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플립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좀 높아진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부각이 되지 않고 지금 오늘도 증시가 밀리면서 하락세를 일부 좀 보여줬지만 이제 앞으로에 있을 이런 폴더블이 정식 오픈은 되지는 않았습니다. 전식 판매가 좀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는 뭐 1,000만 대, 뭐 1,500만 대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돌파가 될 때마다 다시 한번 재부각되면서 상승을 탈 거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KH바텍 같은 경우에는 힌지를 공급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사실 우리가 폴더블폰을 볼 때 가운데가 좀 접었었을 때 좀 붕 뜨죠. 그래서 이거를 새롭게 U자형에서 힌지에서 이 물방울 힌지로 바꿔나가면서 외형 성장을 꾀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ASP도 U자형보다 훨씬 더 높아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선 이제 더 좋아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자리에서는 오히려 어제 오늘 좀 밀렸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씩 담아가야 될 자리라고 좀 생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먼저 이 전 고점 부근 2만 1000원 라인들을 좀 돌파를 한다고 하면 2만 3000원까지는 단기 목표가로 좀 진행을 하되 2만 3000원이 좀 돌파가 되면 조금은 더 우리 재작년에 KH바텍이 2021년 9월 달에 3만 1000원 수준까지 갔거든요. 그때가 이제 폴더블폰 3 나왔었을 때 굉장한 흥행에 성공을 하면서 부각이 됐었던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외장 힌지가 물방울 힌지로 바뀌면서 ASP도 높아졌기 때문에 적어도 2만 5천원 라인까지는 돌파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만큼 실적도 개선이 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뭐 2만 3천원까지 볼 수 있지만 돌파하면 2만 5천원까지도 홀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서 밀리면 이 저점 라인인 18,000원 선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KH바텍 업황과 또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제시해드렸고요. 1차 목표가 23,000원, 2차 목표가는 25,000원 정도 제시해드렸으니까 또 수익 전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113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고요. 종목은 네이버, 매수가가 21만 2천원에 비중이 15%, 비중을 늘려도 될지 목표가도 함께 좀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네이버 굉장히 최근에 흐름 좋았습니다. 이 AI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2분기 실적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전망들 나오면서 이틀 전이죠. 화요일에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23만 9,500원까지 기록을 하고 나서 살짝 이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비중을 늘려도 될지 질문을 주신 거 보니까 앞으로 전망을 좀 좋게 보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좀 전략 세워볼까요? 네. 뭐 저 역시도 네이버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도 좀 잘 나왔어요. 기존에 이제 커머스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여행이라든지 예약 이쪽에도 흐름이 좀 잘 나왔고 그리고 이제 컨텐츠 관련해서도 유료 이용자들이 많이 좀 늘어났기 때문에 이 네이버의 실적 부분이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런 모습들을 먼저 보여줬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네이버가 사실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 쪽에서는 이제 정체가 되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내 쪽보다는 또 해외 쪽에도 판로를 좀 열어놓고 사업을 좀 진행했었던 부분인데 만약에 이 8월 24일 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하이퍼클럽 X가 공개가 된다고 하면 그때 비로소 다시 한번 점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차라리 지금같이 조금씩 밀릴 때 조금씩 담아두는 것도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이제 지금 보시면 15% 정도 보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10% 내외는 추가적으로 이제 저점으로 조금씩 내려올 때마다 물량을 좀 늘려가는 방법도 긍정적인 이제 모습으로 좀 체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전고점 라인 사실 23만 5천 원에서 24만 원 라인이 실질적으로 이제 저항성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매물을 좀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돌파를 한다고 하면 25만 원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제 목표가 25만 원 정도 보시고요. 손절가는 20만 원 보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역시도 앞으로의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추가 매수 또 전략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고요. 목표가 25만 원 정도 잡아드렸으니까 참고하셔서 역시나 수익 실현 전략들 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실시간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또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 함께 적어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도 함께 받아가실 수가 있는데요. 종목 순간포착 검색식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검색식 또 어떤 선물인지 설명 좀 들어볼까요? 네.
사실 다들 뭐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시장의 주도주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죠. 오늘 같은 경우도 장 초반에는 초전도체 쪽으로 다 수급이 몰렸다가 그리고 또 진단키트라든지 바이오 쪽으로 몰렸다가 장 후반에는 또 2차 전지 쪽으로 몰리는 이런 계속 자금이 이동하는 이런 상황에서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좀 힘들어요. 물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플러스인 상황이면 상관이 없지만 제때 못 팔면 또 마이너스로 전환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장의 주도주가 되는 이런 종목들을 빠르게 매매를 하면서 수익률을 챙기면서 그리고 다른 업황 그리고 다른 종목 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걸 포착함으로써 또 이제 매매 방식을 그리고 매매 종목들을 변경해가면서 수익률을 좀 극대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발빠른 매매가 좀 가능하고 당일 당일 수익이 가능한 그런 이제 검색 설정법이니까요. 들어오신다고 하시면 이런 이제 주도주에 대한 검색 설정 법과 그리고 각종 내용들 관련주들 언급해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QR코드 그리고 문자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로 이렇게 스캔해 주시고 링크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태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02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고요. 종목 CIS 매수가가 13,530원에 비중 20% 걱정이 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CIS 오늘 한 약보합권 정도에서 마감을 했고 11,530원으로 끝이 났습니다. 자, CIS 같은 경우에는 7월 초에 이제 15,000원 이상까지 또 상승이 나왔다가 7월부터 들어서는 2차 전지주들의 또 조정과 함께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장비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CIS는 앞으로 어떤 전략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CIS도 지금 자리면 매수에 동참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수세가 13,000원 라인이기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물량을 더 태운다거나 뭐 그러시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다만 2차 전지 소재 쪽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장비주들도 같이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오거든요. 결국에는 소재주들이 올라와야 됩니다. 에코 프로 관련주들 그리고 이 포스코 그룹주들 이런 이제 관련주들이 상승을 해줘야 장비주들도 올라올 테고 실질적으로 이제 장비 납품하는 이런 기업들에게는 SK온이나 LG엔솔이나 이런 기업들에게 납품을 하고 있는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새롭게 공장을 지면서 장비들을 계속 수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인 모멘텀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하락한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개의치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CIS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자리에서 11,000원 라인이면 뭐 한 20% 정도 좀 빠졌을 텐데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는 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13,000원 라인까지 좀 올라온다고 하면 충분히 다시 이 박스권 상단 부분인 15,000원 라인까지도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저점 구간에서 오늘 이제 하락 멈춤이 좀 나왔는데 2차 전지 상승이 나올 때 다시 한번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CIS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홀딩을 하면서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CIS는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기다려보는 전략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자 살펴보겠습니다. 4423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고요. 종목 세아메카닉스 매수가가 8,540원에 10%. 안녕하세요. 주식 초보입니다. 끝없이 추락하네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세아메카닉스 이제 4월 달에 고점이 8,790원까지 기록을 하고 나서 한 2~3개월 동안 조정이 이어지면서 최근에는 한 4,000원 중반대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분 매수가가 8,540원대 굉장히 또 고점 라인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고요. 역시나 자동차 부품이나 2차 전지, 전기차 이쪽 움직임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전략 세워볼까요? 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우리가 우선순위가 있어요. 네. 가장 먼저 봐야 될 부분이 2차 전지 소재, 그다음 장비, 그다음 부품을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배터리 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자동차 회사들에게 납품을 하죠. 양극재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 기업에게
다 공급을 하지 않죠. 그리고 부품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단가들도 다른 거에 비해서 좀 저렴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한 회사하고 계약을 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세아 메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LG 마그나에 이제 협력을 하고 있고 공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LG 쪽에서 판매량이 좀 늘어나야 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GM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야 이제 판매량이.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전 시장을 거의 테슬라가 잡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GM에 대한 팔로가 이 테슬라라든지 이제 다른 전기차에 비해서는 조금은 좀 아쉬운 이런 상황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아 메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재, 장비, 제일 마지막에 부품 주고 LG에 대한 흐름들이 나올 때 이제 급등을 하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조금씩 기다려야 되는 그런 흐름이 나와야 될 거라고 보여지는데 8,540원이면 굉장히 좀 높아요. 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단기적인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5,500원에서 16,000원 선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부분부터는 종목을 조금 옮겨 타는 게 좀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 가서는 이제 부품주보다는 소재나 장비주 쪽으로 선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유장금이 있다고 하면 이제 다른 종목에 이제 같은 섹터 안에 전기차라든지 뭐 2차전지 소재 이런 섹터에 다른 종목으로 이제 포트폴리오에 넣으시고 세아 메카닉스의 비중은 조금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손실을 좀 만회를 하면서 이제 종목을 최대한 없애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좋지 않을까. 시간이 좀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아 메카닉스는 좀 길게 보시면서 차근차근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0001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은 RF 머티리얼즈이고요. 매수가가 14,050원에 28%, 대응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RF 머티리얼즈 오늘 11,7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나 좀 손실 구간이시고, 일단은 이제 통신 장비주로 엮이기도 하고, 7월 초에는 움직임이 있었을 때, 이때는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중국 쪽에서 갈륨 등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또 화학 물질의 수출을 통제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에 따른 수혜주로 또 한번 움직임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자, RF 머티리얼즈 전문가님 전략 한번 세워드릴까요? 네. RF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관륨이라든지 뭐 이런 테마에 좀 섞여 있었던 기업이긴 합니다. 근데 그중에서 대장주 역할을 했던 게 코스텍시스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이 그쪽으로는 좀 많이 들어갔지만 이 RF 머티리얼즈는 거기에 비하면 하락폭이 굉장히 좀 큰 이런 흐름들이 좀 나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14,000원이 매수가인데 다시 한번 매수가 근처까지는 올라올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비중도 거의 30%에 좀 육박을 하기 때문에 매수가 근처까지 온다고 하면 전량 현금 하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시고 다른 종목, 다른 섹터로 갈아타시는 걸 좀 권고를 해드리고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중장기적인 이런 업황에 대한 흐름 그리고 그런 부분들보다 이제 단기적인 테마의 영향들이 좀 끼친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업황과 테마와 그리고 실적까지 동반된다고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했었을 시에는 이렇게 낙폭이 세게 나오거든요. 뭐 그렇지만 지금 중국이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 무역 제재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각을 받을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다시 한번 세게 나온다고 하면 이제 매수가 근처에서는 현금 하시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쪽 이슈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슈가 나오면서 반등이 나왔을 때 매수가 부근에서 매도하는 전략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777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종목 대보 마그네틱이고요. 매수가가 51,600원에 비중 60%, 그리고 또 8월 달에 매수했다라는 또 이야기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오늘 종가가 48,000원인데요. 51,600원에 매수하셨다는 거 보니까 이제 어제 매수하신 것 같습니다. 어제.
자, 최근에 이번 주에 정말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한 질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정이 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대보 마그네틱도 3월 고점 9만 6천 원대에서부터 많이 좀 밀린 상황이고 또 비중도 좀 크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장관님? 사실 장비주기도 하고 이 IRA가 되기 전에는 대보 마그네틱이 굉장히 좀 긍정적이었고요. 그리고 9만 6천 원까지 갔었을 때는 이 CEO와 아들 간에 이 뭐라 그럴까요? 이 경영권 다툼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각 이슈에도 좀 동참이 되면서 이제 9만 6천 원까지 갔던 경험이 있는데 이 중국 점유율이 굉장히 좀 높아요. 60%가 넘는 점유율을 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지만 이 IRA를 통해가지고 중국 쪽에 아무래도 납품을 하는 부분들이 제재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흐름들이 잘 안 들어가고 이제 장비 쪽보다는 소재 쪽이 슈팅이 좀 빠르게 나오다 보니까 계속 하락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이제 어제 들어가셨다고 하면 매수가는 줄 것 같아요. 5만 원 선까지는 나올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엊그저께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탈철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초전도체 얘기도 어제 잠깐 좀 나왔었던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뭐 그렇지만 수급은 크게 들어간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5만 원이 좀 넘어가면 전량 현금화 하시는 쪽으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보 마그네틱에 대한 전략들 참고해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상담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103번님의 문자, 종목 K카이고요. 14,670원에 20% 계속 빠지기만 합니다. 라면서 질문 또 보내주셨는데요. 자, K카 흐름 굉장히 부진한데 어떻게 좀 볼까요? 네, 사실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제 업황이 뭐 여행 이슈들도 많이 있고 코로나에서도 회복되고 그리고 뭐 렌트나 리스나 여러 가지 흐름들이 좀 나올 텐데 아무래도 이제 K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흐름이 굉장히 이제 정체가 되어 있죠. 다만 지금 이런 자리에서 14,670원이 매수가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박스권 상당 부분이 15,000원 라인 정도까지는 다시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반기 이제 렌터카라든지 이런 수요들도 긍정적으로 좀 나온다. 레저 부분 이쪽도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 차량 판매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양호한 흐름 속에서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런 리포트들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12,000원 라인에서 조금씩 올라오곤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굉장히 가파른 상승이 좀 나오 않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처럼 좀 가파른 상승이 1회차 요기처럼 좀 나왔을 때 현금화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장기 전략으로는 가기에는 조금 아쉬운 대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K카 역시 이제 아까 말씀드린 14,670원, 15,000원 정도 박스권 상당 부분이 좀 온다고 하면 요 라인에서는 꼭 현금화 하시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K카 너무 길게 보지 마시고요.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왔을 때 매도하는 전략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주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어떤 공략주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프로 2000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최근 들어서 이번 주 초에 급등을 한 이후에 어제는 좀 쉬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락세에 마감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프로 2000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패널 반도체 검사 장비를 이제 제조를 하고 있고 이제 세계 최초로 개발한 COF 검사 장비의 기술, 원천 기술을 좀 보유를 하고 있어요. 뭐 삼성 이외에 뭐 LG, 그리고 BOE, 중국의 BOE 등을 이제 고객교로 확보를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마이크로 LED 관련된 내용들도 부각이 되면서 이런 검사 장비들도 개발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전기차가 시대가 도래를 하면서 이 자동차에도 이제 대형화가 좀 진행이 되면서 차량용 OLED가 탑재가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판매량 증가
증가가 계속 예상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 E2000이 점진적으로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좀 밀리긴 했지만 다시 한번 좀 제도약을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1차 목표가 4,000원 라인선 돌파를 한다고 하면 2차 목표가는 전 고점 부근인 4,400원 정도 볼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손절가는 3,3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략주는 이 디스플레이 그리고 반도체 검사 장비주 프로E2000이었습니다. 오늘 3% 정도 조정이 나왔는데 이 기회를 또 활용해서 매수 기회 잡아보시면 좋겠고요. 1차 목표가 4,000원, 2차 목표가 4,400원, 손절가는 3,3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공략주도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도 이제 살짝 말씀을 좀 드렸는데 네.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배터리 셀 기업입니다. 올해 하반기에 흑자 전환을 예상을 하고 있어요. 2분기에는 적자가 좀 나왔죠. 2분기 이후에 하반기부터는 점진적으로 그래서 3, 4분기에는 흑자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오늘도 이제 전반적인 시장 흐름이 좋지 않았는데 그리고 대형주임에도 불구하고 5% 이상 상승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거든요. 최근 들어서 수급이 굉장히 좀 잘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제 정제 마진 부분들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정유 부분에서도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SK온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 사업이 분기 최대 매출이 혹은 영업 손실이 굉장히 좀 감소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유럽이 완성차 제 쪽에서 재고가 계속 감축함에도 불구하고 SK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출하량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만 봐도 실적 부분이 긍정적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사실 그동안 수율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유상증자라든지 자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금이 없는 상황에서 시간을 끌 수밖에 없었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아쉬웠던 부분인데 자금도 충분히 마련이 됐고 그리고 뭐 캐나다라든지 뭐 이제 다른 나라에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 지원책들을 계속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자금들도 이제 많이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발빠르게 진행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국 공장 같은 경우에도 수율이 상승을 하고 있고 출하량도 그리고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들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뭐 8개 공장들이 가동을 하고 있는데 6개 공장 정도 더 지을 예정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장기적인 흐름 속에서 SK이노베이션을 볼 필요성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 목표가는 살짝 전 고점 부근인 22만 원 정도 우리가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전 고점 부근인 이제 24만 원 라인까지 2차 목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대형 배터리 셀 같은 경우 뭐 LG 엔솔이라든지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자리들을 계속 지켜줬지만 사실 SK이노베이션 쪽으로는 수급이 많이 안 들어갔어요. 이제부터 상승 가도를 달릴 가능성이 좀 높고 3분기부터 실적까지 받쳐준다고 하면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 흐름보다는 중장기 전략이 유효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공략주는 대형주로도 가지고 오셨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었고요. 단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보는 전략을 제시해드렸고 1차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까지 제시해드렸으니까 가격 전략들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프로E2000과 SK이노베이션에 대한 공략주 전략들 모두 확인을 해봤고요. 저희 오늘 방송에서 종목 상담 받지 못하신 분들은 또 다음 주 월요일에 오셔가지고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 방송 시작 초반에 해주셔야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주에 다시 도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이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 링크 누르시면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이태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오시면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선물도 있습니다. 순간 포착 이제 검색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전문가님이 검색식 선물도 한번 설명 도와주시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의 주도주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죠. 그리고 수익성을 제고를 해야 되는데 가파른 수익률을 따라가다 보면 손실도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금들이 이동하는 우리가 종목들을 포착을 함으로써 이제 수익률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이제 검색 설정법이니까요. 들어오셔가지고 검색 설정법 이외에도 관련된 뉴스라든지 관련된 종목들 관련된 이렇게 이제 정보들 얻어가시면서 주식에 대해서 많은 도움 받으신다고 하면 저 역시도 좋을 것 같고요.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QR코드 또는 문자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 가능하니까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모든 순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 3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